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2 보시네. 2 원이 아니고 2야. 2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큘러스 퀘스트 2 바로 들어갈게요. 짜잔, 심플한 박스고요. 사실 이거 한번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알 빼볼까요? 빼고 한번 볼게요. 영롱하게 생긴 오큘러스 퀘스트 2입니다. 여기 설명서 같은 게 붙어있네요. 여기 렌즈에 스티커 붙여있는 거. 이거 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 뗐고. 그리고 여기 조절할 수 있는 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당겨서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있고 얘를 뗍니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있습니다. 원하고 사실 생긴 게 막 그렇게 크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 밑에 버튼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는, 얼굴에 닿는 부분은 고무가 아니고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원도 스펀지였나? 그리고 만약에 안경을 낀다 그러면은 이걸로 갈아 끼워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저도 안경 끼고 하니까 그냥 얘를 살짝 힘줘서 뜯어내면 됩니다. 위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면 돼요. 부러지지 않으니까 안 쫄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먼저 끼우고, 아 뭐야, 이제 보니까 이거 렌즈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이는 거네. 이렇게 직접 렌즈를, 아, 불안하게 렌즈를 직접 움직여주는 건데? 아, 보통 다른 계기들은 요 슬라이더가 있어가지고 요 슬라이더를 움직여가지고 렌즈 간격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움직여주는 거네? 아, 이건 조금 그런데? 왜 이렇게 했지? 예, 아무튼. 자, 그러고 이 아이를 스펀지를 다시 붙여줍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맞춰서 닦이면 딸깍 하고 끼워집니다. 네,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센서 4개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이 충전 포트가 있고.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 1이랑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외관상 아니면 구조상 보면은.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를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마찬가지로 2개가 있고요. 컨트롤러도 사실 퀘스트 1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쥐는 방식도 똑같고, 버튼 구조도 그냥 똑같아요. 뭐지? 그냥 똑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쥐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쥐는 겁니다. 그냥 퀘스트 1하고 똑같아요. 별거 없고 패스. 액세서리는 따라다라따. 난 희한하게 보통 본체보다 액세서리 딸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심플합니다. 충전기? 얘는 충전기를 주네요. 퀘스트는 충전기를 줍니다, 아직은. 근데 이거 돼지코예요. 돼지코 너무 아제스터 엘멘트인가? 돼지코예요. 아무튼 11자 형태 이거라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어댑터를 따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매뉴얼? 매뉴얼인데 누가 읽어봐 매뉴얼을. 패스. 그래서 박스 치우고 구성품은, 본품은 이렇게 헤드 마운트랑 컨트롤러 두 개, 그리고 충전 케이블과 충전기, 이렇게가 구성입니다. 뭐 심플하네요. 그럼 개봉기 끝. 안녕. 심플하죠? 개봉기 끝. 안녕.